토요일 저녁에 게임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체크하기입니다.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S가 출시하자마자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지경입니다. 매장에서도 물건을 볼 수가 없고 온라인 주문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너무 구하기가 힘들고 그 결과로 되팔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와 쿠팡에 132만원 장난해? 얼마를 붙여먹는 거야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이 돈으로 게이밍 PC 맞추면 웬만한 게임 다 돌아가는 거 게이밍 PC 맞출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게임 콘솔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선주문을 받았지만 출시 첫날부터 공급은 엄청난 수요를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콘솔 경쟁의 승자는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 중 누가 더 빨리 공급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석가들은 콘솔이 왜 이렇게 빨리 팔렸는지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CNN 비즈니스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의도적으로 공급을 제한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IDC의 게임 리서치 디렉터 루이스 워드에 따르면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 둘 다 아마도 마진이 작거나 적자 근처일 것이라고 생산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제조업체와 공급망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수익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선에서 생산 수준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난 4월에 블룸버그 보고서 내용과 일치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집안에서 즐길 거리로 게임을 많이 선택하고 있어 콘솔의 판매가 증가할 것은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두 콘솔의 출시 전 닌텐도 스위치의 동물의 숲도 엄청난 판매량을 세웠죠. 그리고 출시 전에 미리 선주문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수요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았을 것이고 적어도 지금 상황보다는 더 많이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희소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많은 업체들이 제품의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 공급을 제한하고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어 팝니다. 물건의 공급이 제한되었다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물건이 다 팔리기 전에 빨리 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사고 싶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메가스터디 하고 싶다. 정리하자면 완전 걸려들었어요. 너무 갖고 싶어요. 못 사니까 더 가지고 싶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공급량을 늘려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4월 정도가 되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소니 또한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되파는 사람들한테는 사지 말자고요. 물론 되파리들이 범죄는 아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게임을 하려는 사람들을 이용해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꼴은 못 보겠어요. 대파리 중에 돈이 필요해서 자기 것을 파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 대를 구해서 비싸게 파는 놈들 말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살기 어려워지는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삶을 더 어렵게 만들잖아요.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척하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바이.